저리 가, 씨. 호잇! 딱 맞아. 딱 맞는 걸 샀으니까 딱 맞겠지. 사실 오늘 그 날씨 보면은 가을 늦더위 뭐 여름 늦더위 이러거든. 엄청 더워. 근데 해야 돼 지금. 왜냐면 이 전기장판 리뷰는 지금 사야 되거든. 지금 사서 11월 간절기 때부터 아이가 있는 집들은 10월 말부터 전기장판을 깔아줘야 돼. 그래야 감기라든가 이런 게 좀 텐트가 따뜻해져. 무슨 말 하면 내가 더워 죽겠다. 일단 지금 해야 돼. 전기장판은 이렇게 더워도. 그래서 전기장판을 세 가지 준비했다. 세 가지. 요거는 코보에서 나오는 탄소 전기 매트. 사이즈는 2m에 2.4m.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없는 것 같더라고. 우리 에어매트가 이 밑에 깔린 게 2m, 2m에 2m 짜리거든. 그래서 얘가 조금 접히잖아. 근데 뭐 물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조금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만 아니면 뭐 괜찮은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이 색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 이거는 에어박스 몰에 보면 에어박스를 살 때 자기 사이즈에 맞는 전기 매트를 팔어. 근데 얘들도 더 아닌가? 뭐 그런데 뭐 올라가겠지. 옆에 올라갈 거야. 얘도 지금 에어박스 몰 말고도 얘들이 그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2m에 2.6m 사이즈. 그래서 내 그 아스가르드나 요런 그 피치 오리진, 내가 가지고 있는 피치 오리진에 거의 딱 맞는 사이즈. 그게 딱 맞다기보다는 이거보다 더 클 필요가 없거든, 사실. 뭐 더 클 것 같으면 더 크면 좋은데, 뭐 부대적으로 요 정도면 4인 가족이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요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비교를 한다. 일단은 보이는 이 모양이 좀 다르지. 모양이 좀 다르고 두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재질 차이는 얘가 약간 매끈매끈하거든. 얘가 약간 매끈매끈해. 매끈매끈한 소재고 얘는 약간 그 러그, 싸구려 러그 같은 그런 극세사?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사용해 봤을 때는 이렇게 잔디 같은 게 이렇게 잘 붙었거든. 이렇게 잔디 사이트가 이렇게 묻으면 잘 안 떨, 이렇게 털기가 좀 힘들었었어.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코보 같은 경우는 매끈매끈하거든. 그래서 뭐 닦아내기가 좀 수월했지. 누웠을 때 뭐 편안함 이런 거는 누워봐야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자, 중요한 전기 조절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패킹에 들어있잖아. 이거는 이제 새 거란 말이잖아. 코보는 이번에 언박싱 한 거기 때문에 새거 여기 있잖아. 자, 무전자파 온도 조절기 좌우 분리 난방. 그러니까 전기장판은 일정 수준 사이즈가 넘어가면 좌우 분리 난방이 보통 되더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2m에 2.4m니까 1.2m 방향으로 두 개가 아마 나누어질 거야. 저거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거든. 그래서 뭐 그것도 정확하게 스펙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좌우 분리가 된다. 같이 가는 캠퍼들끼리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가거나 커플이 갔을 때 한 명은 뭐 더위를 많이 타고 한 명은 추위를 많이 타면 사실 분리 이 조절이 필수적이거든. 그래서 나는 사이즈가 크면 반드시 분리 난방이 되는 걸 사라고 추천하고 싶다. 예, 더한 거. 얘는 쓰던 거잖아. 쓰던 건데 똑같아. 무작의 온도 조절기. 똑같이 돼 있어. 즉 좌전원, 우전원, 전원 스위치 따로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두 개가, 이거는 한 3년쯤 된 거고 이거는 내가 이번에 왔는 거잖아. 근데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 같다. 추측인 거야.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 같고 뭐 나머지 캐시 인증이나 이런 디테일한 깨알 같은 글자체 이런 것도 똑같아. 연식이 되면서 부피를 좀 줄이고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냥 추측. 전기장판 한번 누워보자.
자, 위에 다른 매트를 깔지 않고 누웠을 때 열선이 느껴진다. 열선 지나간 게 느껴진다. 코보는 누웠을 때 느낌이 약간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청소는 수월할 것 같은데 위에 얇은 이불 매트 같은 거 깔면 약간 미끄러질 것도 같고 위치 잡는 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용상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마감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뭐 판매량이 입증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 근데 나는 내 텐트 안에 이런 모양이 있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반드시 매트를 하나 깔 건데 매트를 얇은 걸 깔면 그 열선이 느껴지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매트 같은 것을 깔고 자기를 추천한다. 근데 그냥 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열선이 사실 밖에 나갔는데 이 정도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이게 매끈하다는 거는 애들이 내가 지금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잘 닦인다. 애들이 뭘 흘렸을 때도 저 극세사, 더한 극세사보다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여. 유리해 보인다. 근데 판매처에서 밝히는 거는 코보는 세탁을 금지하고 있다. 세탁을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아. 그래서 아마 재질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더한 같은 경우는 일단 밟았을 때 느낌이 코보랑은 좀 달라. 얘는 그냥 집에 얇은 러그 깔아 놓은 그런 느낌.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걸 선택했었거든. 얘도 누웠을 때 전기선이 느껴진다. 전기선 굵기는 코보가 조금 두꺼운 것 같고 얘가 조금 얇은데 아주 미세한 차이. 나는 요런 느낌이 더 좋다. 이 느낌은 그냥 집에 그 침대 위에 앉거나 침대 위에 누웠을 때 사실 그런 느낌이거든. 얘는 그냥 많이 누워봤으니까 누웠을 때 얘도 이 열선이 요렇게 느껴진다. 요 위에 매트를 까는 거를 추천하는데 그냥 쓸 때는 얘가 훨씬 더 느낌이 좋다. 이 극세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런 보들보들한 이런 보들보들한 느낌이 얘가 더 낫다. 파모 한번 만져봐봐. 그렇지, 안 느껴지는 거라고 봐야지. 얘는 열선이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느껴지지 않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깔고 자도 될 것 같다. 얘는 세탁이 된다. 얘는 공식적으로 판매할 때 세탁해서 쓰라고 나와. 그래서 내가 아우리 이거 선택한 거거든. 왜냐면 쓰다 보면 밖에 보면서 이렇게 커피라도 맥주라도 한 캔 할 수 있는데 흘리면 세탁이 안 된다 그러면 난 좀 그럴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세탁이 되는 이 더한 제품을 구입했다. 내가 앉아본 결과 나는 얘가 나은 것 같은데 판매량은 제가 훨씬 많았던 것 같거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같은 사이즈일 때 한 3-4만원 정도 쌌던 것 같거든. 그래서 코보다 나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 느낌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보들보들하다. 근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위에 뭘 깔 것 같으면 둘 중에 뭘 사도 상관없어. 둘 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자, 이건 무엇이냐.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입문할 때 사. 보호국 전기요. 그래서 우리도 보호국 전기요를 가지고 있다. 보호국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1800, 그러니까 1.8m 2600 에어매트에 거의 한 반 정도, 1300에서 1400 사이. 얘는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생겼다. 아주 간단하다. 이거는 무자개도 아니고 그냥 고국에서 무자개인가? 이건 무자개라는 따로 말이 없으니까 무자개는 아닐 것 같다. 아주 심플하다. 그냥 버튼 있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다. 얘는 이거나 이거하고 좀 다르다. 코보 매트 같은 경우도 미끄림 방지 처리가 돼 있다. 이렇게 코보는 미끌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엠보싱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렇게 잘 안 간단 말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있잖아. 미끄림 방지가 있다. 근데 얘는 없어. 그냥 양면이 똑같아. 그리고 두께가 이렇게 살짝 잡으면 얘가 지금 제일 두꺼워 보여. 보국이 제일 두꺼워 보인다. 코보하고도 이렇게 살짝 잡으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도톰해. 도톰하거든. 도톰해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할 때 그런 매트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금 더 두껍다는 얘기는 열선이 느껴질 것도 조금 덜하다. 열선도 좀 덜 느껴진다. 하지만 안 느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예민하게 만져보면 열선이 느껴져. 근데 코보나 얘들처럼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는 덜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 이거 두 개를 사서 분리난방을 하느냐, 사이즈 2m에 2m 60, 2m에 2m 40 이런 걸 사야 하느냐, 사실 고민 많이 하거든. 이거 두 개 사는 것보다 이거 한 개 사는 게 더 비싸단 말이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충을 깔고 자잖아. 자충을 깔고 잤을 때 나는 얘보다는 얘가 더 확실하다고 보고, 왜냐면 자충끼리 이렇게 붙여서 쓰면 중간에 이렇게 이음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얘가 한 녀석, 이렇게 한 몸체가 된 이 큰 사이즈 전기장 매트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국전자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파는 전기요, 원래부터 전기요를 팔았던 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전기 매트들은 사이즈가 내가 아무리 이번에 검색을 해봐도 2m 이상 나오는 전기요가 없어.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1m 80에 끝나더라고. 근데 요즘은 얘들 보국전자 같은 경우도 제일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2m에 뭐 1.8m 이렇게 나오긴 하던데, 나눠서 사지 말고 이너텐트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는 게 난 두 번 지출을 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플러그를 꼽아주세요. 처음에 꼽았을 때 불이 안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꼽아주면 된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뭐 교류 전기 특성이 있나 봐.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꼽아준다. 지금 보면 불이 들어왔다. 불이 들어왔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온도를 높인다. 온도를 높이자. 자, 일단 고온. 고온 이렇게 맞춰놓고, 자 똑같고, 야 똑같으면 얘를 저기 꼽아도 되지 않나? 용량이 다를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구나. 어 똑똑한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다. 전용 코드를 꼽을 때 녹색 불이 켜지면 코드를 반대로 꼽아주세요. 쟤는 이 더한이라는 제품은 불이 들어오게 꼽아야 되고, 얘는 불이 안 오게 꼽아야 돼. 말이 그런 것 같아. 전원 코드를 꽂을 때 녹색 불이 켜지면 코드를 반대로 꽂아주세요. 자, 꼽아보자. 짠. 불이 안 들어온다. 불이 안 들어오니까 다시 반대로. 불이 안 들어온다. 다시 반대로. 불이 안 들어오는데, 얘는 그냥 불이 안 들어온다. 내 것만 그런가? 하여튼 여튼 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자 고온 고온. 근데 얘가 코보가 지금 사이즈가 작잖아. 근데 얘가 훨씬 커 보인다. 무늬 때문에 그런가? 얘 엄청 커 보이네. 야 이거 텐트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오, 얘 엄청 커 보여. 텐트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 얘가. 자, 한 1시간 30분 정도 켜놨어. 켜놨는데 지금 여기 지금 실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맨손 맨발로 이렇게 대보면 확실히 따끈따끈하거든. 따끈따끈한데 이게 이제 날이 조금 더 추워지면 좀 더 낫겠지. 한 39도 정도 나와. 39도. 자 코보 아따, 코보도 따끈따끈하네. 온도도 비슷해. 근데 이렇게 누워보면 확실해. 코보가 열선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진다. 근데 사실 이거 온도 재는 거 사실 무의미한 거거든. 그 이너텐트마다 환경이 다르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을 때 이제 뭐 냉기를 차단하느냐 마느냐 뭐 하여튼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만 확보되면 되는 거잖아. 그 나머지 이외는 그 부가적인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에어매트 위에 전기매트를 바로 올려도 되냐고 보통 물어들 보시던데, 얘 같은 경우는 나 그냥 바로 올려 썼거든. 처음에는 이 에어박스 살 때 요거까지 싹 덮는 그 뭐라 그러나 에어박스 보호? 하여튼 그게 이름이 있는데 그걸 썼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짐이잖아. 그것도 부피가 어마어마하거든. 이 사이즈 정도 되면 에어박스가.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썼었는데 별 문제 없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뭘 하나 깔아주는 게 뭐 좋겠지. 코보 같은 경우도 뭐 괜찮다. 만듦새도 둘 다 그냥 좋아. 둘 다 좋고, 나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그래도 얘 선택할 것 같아. 이 보들보들하니까. 그리고 열선도 조금 더 덜 느껴진다. 나는 얘로도 충분히 겨울 잘 보냈거든. 극동계까지 잘 보냈단 말이야. 물론 극동계의 전기장판으로는 못 버텨. 무조건 여기 열원이 하나 있어야 돼. 뭐 등유난로가 됐던 팬히터가 됐던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간절기 때는 사실 얘로도 버틸 수 있거든. 얘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으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기장판을 지금쯤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다. 캠핑 갔는데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있는데 안 쓰는 게 훨씬 나. 물론 짐이 생기겠지만 나는 그렇다. 그리고 쪼매난 매트 쪽으로 가보자. 자, 아까 보국이 자기 자리도 없고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금세 또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자, 보국이는 지금 저 두 개보다 훨씬 온도 올라가는 게 빨라. 얘는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훨씬 빠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발을 대보면 얘가 지금 제일 뜨거워. 이게 성능이 차인가? 근데 보국이가 지금 확실히 제일 뜨거워. 따끈하다. 따끈해요. 그리고 확실히 조금 폭신폭신해. 조금 폭신폭신한데 이봐, 내 발 봐. 발 이 전기장판 위에 없어. 내 키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 크진 않는데 1m80짜리인데 발이 이렇게 나온다? 사지 마란 얘기가 아니야, 고려하라는 얘기지. 따뜻하다. 따끈해. 따끈. 얘가 확실히 온도 올라가는 시간이 짧아. 크기가 작아서. 이게 올라가서 서거나 누웠을 때 느낌은 얘가 그나마 조금 낫다. 뭐 막 극적으로 막 좋거나 막 이러진 않아, 보구기가. 그래서 총평.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판매량이, 얘는 판매량을 내가 가늠을 못하겠어. 많이 팔렸을 건데 그렇게 또 많이 찾는 제품들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캠핑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코버 많이 추천해. 코버 많이 추천하고, 전자파가 안 나오는 게 좋겠지. 안 나오는 게 좋겠는데 뭐 인증을 받았으니까 전자파도 확실히 덜할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무작위로 사자. 무작위로 사고, 코보나 더한이나 둘 중에 디자인 보고 가격 보고. 아우리 추천하는 거는 얘인데 얘를 사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전기 매트의 선택 기준은 사실 따뜻함이잖아. 전기는 뭐 비슷하게 먹으니까. 캠핑용으로 개발된 것들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가격에 맞게, 예산에 맞게 그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다. 이건 뭐 따로 우리가 추천할 건 없다. 근데 나라면 이거, 나는 이거 산다. 극세사. 더 보들보들하다. 얘는 미끈미끈하고. 소리가 들리나? 좀 다르지? 소리가 좀 달라.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내 거라서 그런 게, 내가 쭉 써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 같으면 얘 살 것 같은데. 얼음이거든, 얼음. 아야. 얼음이 떨어졌다. 지금 코드 빼놨어. 안전한 상황이야. 자, 얘는 얼음을, 이렇게 물, 얼음 뭐 이런 거 떨어지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젖는단 말이야. 근데 코보 같은 경우는 올려놓고
얘는 젖는 게 덜하잖아. 젖긴 젖지만 많이 안 젖어. 어, 빨리 닦으면 돼, 얘는. 코브는 빨리 닦으면 돼. 그 대신 세탁 안 되고. 어, 얘는 이렇게 젖지만 세탁이 돼. 얘는 세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사용하면서 전기장판 사용 중에 이런 적도 있었거든. 근데 이런 때는 최대한 빨리 닦아주고, 이게 전기 사용하는 데는 사실 물이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애들 있는 집은 간절기나 겨울에는 좀 부피가 있더라도 방수매트 하나씩 들고 다녀. 근데 방수매트를 위에 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흘리게 조심하자, 물은. 근데 얘는 스며든다. 얘는 스며드는데 이렇게 표시가 나. 근데 얘는 그래도 젖긴 젖는데 그래도 좀 이마보다는 좀 낫다. 이마는 딱 흘리면 그냥 바로 젖어버려. 그러니까 딱 흘리기 전에 젖어버리잖아, 스며든다고. 코보는 좀 낫다. 어, 훨씬. 근데 이것도 얘가 그렇게 좋구나 그러지. 일단 스며든다. 스며들면 바짝 말리자. 나는 2000보다 2000 맞다. 안녕.